대한민국의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새로운 산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자 소재 부품뿐만 아니고 ICT 핵심 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는 중소기업의 기술의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이번 저희 시에서 참가한 목적은 바야흐로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는데, 그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간 핵심 기술 중에서 저희 연구원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대표적인 기술을 저희가 전시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번 전시한 기술은 저희가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에 필요한 소재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율주행에 관련한 것은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 그리고 스마트 하이웨이의 핵심 기술인 차량 간 통신할 수 있는 웨이브, V2X 기술이라고 하는데 웨이브 통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최첨단 발열 소재가 있습니다. 이 발열 소재는 앞으로 전기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온열 시스템이나 배터리에 보완을 할 수 있는 히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고성능의 그런 발열 소재를 소개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정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은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IoT 플랫폼, 그리고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경량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5대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 2차 전지,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로봇,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